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네, 제목은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네,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디에서 명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집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했어요. 맛있는 식사 준비되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내가 너희 곁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려라. 알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먹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잘라주시며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저녁 식사. 네, 넣기. 어떤 부분이었더라? 잠깐만요. 어디서 식사를 할지 제자들이 물어보고 예수님이 답하는 모습이고, 여기에 식사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빵을 뜯어주면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면서 맛있어요. 이 빵은 내 몸과 같다. 이 빵을 서로 나누어 먹듯이 내 몸도 너희 위해 찢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걱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슬펐어요. 제자들은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곧 다른 길로 가던 너희들 위해 다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죽게 된 너희를 대신해서 나를 곧 죽게 될 것이다. 될 거야. 네. 여기 빵을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몸과 같다고 말하는 거는 하고, 여기는 잔을 나눠주면서 내 몸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포도잔을 받아서 다 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길 원하지 않았답니다. 너희 앞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 위해 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린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선 안 된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군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이 만든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의 시간이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셨기 때문이었죠. 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살고 싶었던 거, 그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노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은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